그래서 이 이름 뜻이 뭐예요? 라고 물어봤어요. 그랬더니 5인신설선에 사는 사람 둘, 4호선에 사는 사람 둘, 2호선에 사는 사람 둘이 모여가지고 5인4인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. 아이디어가 굉장하지 않습니까? 근데 또 우리 사이, 우리 사이끼리 열심히 응원하자 이런 뜻도 된다고 합니다. 요즘 아이들이 창작 능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. 이런 창작 능력을 저희가 좀 배워야죠. 네, 우이 사이 여성 혼성팀이고요. 이들이 또 몇 명은 고향이 경상도, 몇 명은 고향이 전라도, 몇 명은 고향이 충청도. 그래서 지방 어벤져스로 모였습니다. 여러분 마지막. 때문에 연기가 돼가지고 사실 걱정을 좀 했었는데 이렇게 좋은 날씨에 바로 옆에 이렇게 바다가 보이는 이런 곳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과 공연을 할 수 있다는 걸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. 저희가 준비한 곡은 사실 저희끼리만 연주하는 곡이 아니에요.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하는데 가능할까요? 제가 알기로는 인천분들이 흥이 되게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. 뒤에 되게 간단해요. 간단한 멜로디인데 어떤 거냐면
수고하셨습니다. 마지막 오오오는 네버엔딩송으로 내일까지도 부를 수 있는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. 네.